왕후가 치마끈을 풀어 다친 손가락을 싸매 주었다. 어머. 아니 근데 이게 그 교수님. 예. 뭐 다친 옆에 뭐 주변에 예. 뭐 천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또 치마끈을 그렇죠. 풀어서 이렇게 좀 뉘앙스가 예. 좀 묘하죠. 하필 예. 예.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그 고구려 여인의 복장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요즘 우리 한복처럼 이렇게 가슴 바로 위에까지가 아니라 반코트처럼 내려와 있는 그런 겉옷을 입고 있고 치마끈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옷고름을 풀어서 치마끈을 풀어서 손을 맸다. 상당히 벌써 연상만 해도 좀 그렇죠. 큰 게 많아요. 잠깐만 이거는 방송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역사적 사실이니까.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다른 군도 있는데 겉에 푸르고 그 안에 있는 치마끈을 그렇죠. 풀었다니까 예. 이게.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저 표현이 치마끈을 풀었다라는 게 단지 그냥 상황만 묘사한 게 아니라 한나라 이래의 여러 시들을 모아놓은 책에 보면은 해군대. 풀해자에 치마군자 끈대자예요. 남녀 간의 은밀한 상황이 진행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아 그게요? 돌려서 예. 표현을 한 예. 거네요. 그래서 둘 사이의 어떤 미략을 구체적으로 둘만이 아는 방법으로 확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야, 보통 드라마에서는 이러고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바로 응애 그렇게 돼요. 드라마에서 몇 개월 후 해가지고 바로 응애 1년 후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자 이후 우시 왕후는요 연화의 독대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연화의 그 헤어짐이 못내 아쉬웠던 이유일까요? 우시 왕후는요 시동생 연우를 향해 이런 말을 건네죠. 여기서 잠깐. 이때 우시 왕후가 왕자 연우에게 던진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다음 왕은 너다. 아 너무 직접적이다. 오답. 정답. 오늘 그 뭐죠? 맥주.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이래주세요. 아 웃겨. 네, 뭐. 오답. 정답. 네, 정답. 다음에 맷적을 먹을 땐 궁에서 먹자. 아니에요, 오다. 아니 나단 씨가 뭐 해도 되나 이런데 뭐 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단. 예. 아니. 나단 씨 사상 한번 볼게요. 지금 생각이 없는데. 그 생각을 얘기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정답. 지금 궁에는 고국천왕 없는데. 뭐야? 진짜. 하지 말라고. 아니 하면서. 아니 하라네. 고국천왕이 주워서 누워 있잖아요. 너무 별로다. 없는 게 아니지 주워서 누워 있어요. 이거 취소할게요. 미안해요. 오답이고요. 아니 또 연인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정답. 네. 혼자 가는 길이 무서워요. 정답. 나는... 그래서 정답. 같이 데려다 주세요. 정답. 야. 같이 가자. 설레네요, 진짜. 진짜. 근데 이거 약간 되게 드라마 같은데, 진짜. 네. 너무 로맨틱한데. 근데 너무 로맨틱한데요? 이렇게 않네. 얘기합니다. 밤이 깊어서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궁까지 바래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되나? 왕자 연우는요 혼자 궁으로 돌아가기 무섭다는 우시 왕을 위해 우시 왕과 손을 잡고 함께 궁궐로 향하죠. 교수님, 혹시 여기도 그냥 낭만적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그 우시 왕후의 신의 한 수입니다. 좀 전의 상황은 둘 사이에 교감을 하고 서로 정치적인 연대를 했다라는 걸 둘만 알 수 있는 거지만 이걸 대외적으로 확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왕의 유언을 직접 들은 사람으로. 동생 연우를 만들어야 돼요. 왕의 임종 현장에서 다음의 왕은 너야 라고 지명받는 사람. 그걸 고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왕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되니까. 아. 그걸 내 왕후가 직접 들었다. 또 왕후가 증명해주고 측근들이 그걸 확인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와. 결국은 왕궁으로 같이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연우와 밀담을 나눈 바로 다음 날 우시왕후는 신하들에게 이런 발표를 합니다. 왕후 전환합시오. 왕후가 선왕의 왕명이라 속이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연우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폐하께서 허하신 것이다. 후계자로 연우를 왕으로 세우셨다. 와, 하룻밤 사이에. 형수인 우씨 왕후 덕분에 셋째 왕자였던 연우는 고국천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 제10대 왕 산산왕으로 즉위합니다. 자, 이 모든 건요 우시왕후의 재빠른 정책 판단력과 지략 덕분이었죠. 근데 이거 발기형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저도. 맞습니다. 형이 죽으면 아우가 왕위를 잇는 것이 예의다. 네가 차례를 뛰어넘어 왕위를 빼앗는 것은 큰 죄이다. 마땅히 빨리 나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처자식까지 목 빼어 죽일 것이다. 우와, 세게 나오네요. 너무 세게 나왔어요. 둘째 왕자 발기가 우와. 병력을 이끌고 와 왕궁을 포위한 겁니다. 그리고는 연우의 처와 자식들까지 죽이겠다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어? 아니, 우시왕후 가기 전에 네. 처자식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연우. 연우한테. 있었어요? 있었죠. 예, 이미 있는 상황에서.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연우 처자식분들은 그럼 첩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시면 나와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이때 우씨 왕후와 연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세게 당당하게 세게 나가야죠. 우리 왕이었던 고국천왕의 유언이다. 반란으로 또 몰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발기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정작 궁 안에 있던 신하들 중에도 발기를 지지하는 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유, 그래,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니까. 게다가요, 고국 천왕 제위 당시 국상이 된 을파소마저도 발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혹시 그 전에 무슨 죄를 지었나요, 발기님?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족들 다 죽이겠다. 잔인한 성향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앞서 고구려 사회에서는 그 폭정으로 그 왕위를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이 저런 인성이 폭압적이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왕이 될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미 좀 멀리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모두가 인정을 안 해준 거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 처자식까지 목 베어 죽일 것이라는 것이 현실화됐던 것 같아요. 왜요? 이후 기록에서 연우는 가족이 없어요. 언급이 없고 결국은 와. 발기가 저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을 뵌 거잖아요. 예, 제수 씨하고 조카들을 다 죽인 거죠. 아이고야, 조카인데. 진짜. 3일 동안 궁을 포위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발기. 그런데 얼마 뒤 저 멀리서 3만의 군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궁내의 성으로 들이닥칩니다. 바로 발기가 무려 3만에 달하는 대군을 끌고 온 거예요. 와, 설마. 자, 그런데요, 주지 않는 세력이 없던 발기가 대체 어떻게 이 많은 군대를 모아올 수 있었을까요? 발기는 당시 고구려의 주변국인 한나라 요동태수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당시가 후한 시대인데요. 앞서 고국천왕 때도 고구려를 공격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고 고구려의 가장 강력한 상대 세력이 요동에 있는 공손씨 세력이었어요.
발기는 군사를 빌려주면 자기 모국인 고구려를 공격해서 평정시키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후한에 투항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발기가 승리한다면 공손탁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고구려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발기와 연우의 한판 승부!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